지난 5월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8살 태호와 유찬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9월에는 9살 민식이가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2년 전 놀이공원 경사진 주차장에서 4살 하준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3년 전 혜인이는 어린이집 하원길에 사고를 당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을 뒤로 한 채 국회를 찾은 부모들. 저희도 뭐 처음에는 발의만 되면 법이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는 줄 알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다라는 걸. 가장 슬픈 이름의 법. 혜인이 법. 하준이 법. 태호 유찬이 법. 민식이 법.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과 달리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아이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물에 빠지면서 지금 수면으로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출발한 20대 국회. 지난 4년 국회는 얼마나 일을 했을까요? 민생법안,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은 왜 잠자고 있을까요? 지난 11월 29일 국회. 아마 많은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해야 된다는 거. 저도 평범한 엄마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다 생업 내려두고 매일같이 국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인식 법안을 받아놨는데 그게 그렇게 어떻게 될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니까 정말 이 나라가 진짜 쉽습니다. 생업까지 포기하고 나선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 축구클럽 사고 차량에 아들 태호가 타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 얘기하세요. 소방차 오고 있어요. 선수쌤! 응급차를 많이 보내셔야 돼요. 애들이 지금 한두 명 다친 게 아니에요. 네. 뒤에 이렇게 덮인 침대가 들어오더라. 아침에 내가 입혔던 옷이 옆에 보이면서 축구 보고 입고 보냈거든요. 그날 아침에. 이걸 열어보니까 우리 아들이더라고. 축구복을 입고 신나서 등교했던 아이는 싸늘한 주검이 돼 아빠에게 돌아왔습니다. 업무차 나갔던 외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는 엄마. 저는 사고가 나서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혼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전화기를 다 집어던졌어요.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너무. 네, 엄마 사랑해? 이게 좋다는 말이야. 엄마 사랑해? 하늘나라로 가기 일주일 전에 쓴 태호의 마지막 편지. 글씨를 잘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그동안 키워주시고 잘 돌보아주셔서 감사해요.
자꾸 방을 질러서 죄송해요. 저 키워주느라 힘드셨죠? 앞으로 말 잘 듣고 효도 잘할게요. 엄마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해요. 2019년 5월 7일 김태호 드림.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고 써 있었지만 차량에는 동승 보호자도 없었고 안전벨트도 어린이용이 아닌 성인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 스티커까지 붙여있는 저희가 볼 때는 똑같은 차량인데 무늬만 통학버스였던 거예요.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제일 한스러웠죠. 제 자신이.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일부 학원의 경우 법에 정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하지만 축구클럽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이와 같은 교습시설과 통학차량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사고로 아들 하늘 날아갔거든요. 아, 축구클럽 노란 차 버스. 아유, 너무 가슴 아파요, 진짜. 부모는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란 차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어린이 교습시설의 차량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부모의 뜻에 공감한 이정미 의원이 법안 발의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 이 법안의 이름은 우리 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태호 유찬이법으로 발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호 유찬이법은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모든 통학 차량을 법이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애를 운전자는 벌점했어요. 관련 단체들을 돌며 법안 통과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태호의 부모님. 이 일을 하면서 똑같은 아픔을 지닌 부모들도 만났습니다. 어린이집 하원길에 줄을 서 있다가 굴러온 차량에 받친 혜인이.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아이는 장기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혜인이 부모는 표창원 의원의 도움으로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하고 아이 이름을 딴 법안도 발의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들이 희생되기 전에 좀 이걸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희생이 돼도 그 부모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쳐다봐주질 않아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